안녕하세요. 시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조정선 강사입니다. 저 과자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별다른 도구 없이 프라이팬하고 요 주걱, 예, 그리고 계량할 도구는 밥숟가락하고 이 종이컵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리고 어머니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제 불 켜고 네. 해볼게요. 일단 얇고 그다음에 됐어. 약간 약하게 너무 약하게는 말고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을 놓고요. 달궈지면 예 밥 이 숟가락으로 물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종이컵으로. 종이컵 계량한 물엿하고 조청을 넣어요. 저는 이제 설탕을 황설탕을 썼는데 황설탕이 없으면 백설탕 쓰셔도 돼요. 설탕 두 개 넣고요. 그다음에 버터를 조금만 넣어요. 그래야지 좀 부드러운 맛이 나요. 버터를 이렇게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으시면 안 되고 젓지 말고 이렇게 다 녹을 때까지 이렇게 놔두셔요. 그래서 설탕이 이걸 저으면은 이렇게 결정이 생겨요. 뭉쳐서 불 너무 세면 물엿이 타요. 그래서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조금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세요. 예. 오란다를 몇 컵 넣냐면 7컵을 넣으면 돼요. 설탕이 다 녹으면 넣을 거예요. 자, 바글바글 이렇게 거품이 나도록 끓으면요. 요거를 7개를 넣을게요. 세보자. 하나, 둘, 네, 넣었어요. 오란다 과자를 만드는 퍼핀콩이에요. 실이 화려한 거 같아요. 네, 실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아몬드 이런 게 넣으면 좀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아몬드 네, 같이 좀 넣으시고 호박씨를 넣으면 색깔이 예뻐요. 그래서 호박씨도 좀 넣으시고 요거를 부치기만 하면 돼요. 비닐을 자, 깔아서 그리고 이런 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장반에다 하시면 됩니다. 금방 굳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칼로 쓰르면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오란다 과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굉장히 잘 잘라져요. 예. 옛날 과자. 옛날 과자. 맛있어요. 맛있어요. 마늘이랑 달콤하면서 구워. 당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많이 안 간다. 어머니도 이거 정말 만들기 쉽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후라이팬하고 요것만 있으면 되고요. 계량은요, 종이컵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이컵 쌀엿하고 그다음에 올리고당을 반반 해서 한 컵을 만드시면 돼요. 쓸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할 수 있어요. 되게 쉽죠? 금방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어머니들끼리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예, 제가. 어머니들이 딱딱한 줄 아시거든요. 근데 드시니까 너무 부드럽고 맛있죠. 해야 돼요. 까서도 두껍게 다 쪄놓고 좀 늦었어요. 아니면 크게 찔 잘라서 다. 제과 같은 거 많이 해 드세요 집에서? 잘 안 하죠. 근데 이거는 배웠으니까 해야죠. 보다가 만드니까 또 실감이 나. 저거 이제 조카 집도 해 보니까. 네, 오늘 제과 교실의 취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과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특별한 시설 아니면은 오븐이나 특별한 도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요. 집에 있는 재료, 도구를 활용하셔서도 얼마든지 맛있는 과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한번 해보는데 네, 취지가 있습니다. 예, 저는 유성구 휴먼시아 10단지 경로당 회장 성주민입니다. 우리 노인들도 이런 것이 없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갖고 참 재미있게 하고 예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수록 여기는 더 좋고요. 작업하고 나서 먹을 게 있다는 이 자체가 아주 노인들이 좋아하고 손자들한테도 재미있게 저녁에 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예, 또 치매 교육 같은 거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사람 이런 걸 하는 것이 노인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합쳐서 한 컵 물엿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수북히 하지 말고 깎아서 네. 평평하게 이렇게.
잘 저어준다. 그리고 노인들이 먹기에는 좀 부드럽고 많이 딱딱하지를 않아서 예, 딱 좋습니다. 손자, 손녀한테 해주고 싶어요.